지나침은 오히려 더 모자람보다 못하다 라는 걸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암을 진단받고 이러면은 정말 이 막 그때부터 공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침은 오히려 더 모자람보다 못하다 라는 걸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젊은 남자분이 뭐 40대 초반입니다.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저기 인천 쪽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신장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내다가 소변에 이제 혈뇨가 나오니까 놀래서 병원 가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좌측 신장에 엄청나게 큰 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을 날짜를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얘기저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저 블로그를 보고 저 블로그에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고주파 온열 치료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암을 좀 진정을 시키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그걸 받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술 전에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안절부절하고 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주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걱정스럽게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한 말씀 합니다. 얘가 진단받고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예? 10kg? 그러니까는 지금 본인은 이렇게 저렇게 모은 지식으로 열심히 지금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체중이 10kg 정도 빠지면 그리고 지금 온열 치료 받고 뭐 이러고 하면 당신이 수술 받을 때 체력이 고갈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훨씬 더 나쁘지 않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수술이고 이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뒷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처럼 체력을 고갈시키는 그런 생활치료,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얘기를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연구원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 논리적이고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될 게 그게 아니라 체력관리가 더 중요하군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병리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셔라. 그래서 이제 아이 고맙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딱 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식이요법도 너무 열심히 해서 체중이 10kg 빠지고 이 정도에 하는 거는 분명히 지나침입니다. 근데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분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지나친 건 오히려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모자란 듯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지나침은 독입니다.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